Nice Game TV.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TV 리그오브레전드 배틀 서머시즌 12강 D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진출전 이제 LGIM 2팀과 MIG 플리츠의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네요. 네, 오늘도 흥미진진하네요. 아, 이거 뭐 거의 인생 경기가 나와가지고. 네. 되게 방금 전 경기는 뭐 끝날 때까지 누가 이길지 모르는. 네. 그리고 총알 한 발 한 발에 감정을 실어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경기였어요. 네. 그렇죠. MIG 플리츠 어쨌든 뭐 어렵게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네. 3경기까지 온 이상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LGIM 팀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겠어요. 심리적인 게 굉장히 크죠. 지금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텐션을 유지했었다면은 뭐 5경기째 아니겠습니까 오늘? 근데 그렇죠. 참 앞선 3경기를 연전 연승을 거둬서 분위기가 좋다가 딱 제일 심리적인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다 잡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누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8강에 합류할 수가 있을지 양 팀의 마지막 3경기 픽변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LGIM 2팀 같은 경우는 방금 전 경기에서 벌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벤카드를 하나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노벤으로 플레이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블라인드 픽 느낌으로 블라인드지만 상대의 픽과 우리 픽을 서로 공개한다. 네. 네네. 라는 입장으로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게 사실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MIG 쪽에서는 딱히 뭐뭐의 장인이다, 뭐뭐의 특화된 선수 이런 게 그렇게 특화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챔피언이 많이 열리면은 그걸 머리 써서 잘 가져온 쪽으로 하면은 그렇죠. 전략적으로 네. 이용할 수는 있어요. 블루니까 네. 두 개 주고 우린 세 개 먹을래. 뭐 이런 마인드로 해야죠. 이 상황에선. 그렇죠. 일단 벤 시간을 흘리고 있고요. 베인 트위치도 MIG 블리츠가 벤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어쨌든 블루는 먼저 좋은 네. 픽 하나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요즘 픽벤은 정글러나 서포터를 빨리 가져오는 게 유리한데 이게 포인트가 바뀌었네요. 오리아나 마지막에 자크 벤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시간 흘리고 있고요. LGIM의 첫 번째 픽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아, 제일 중요하죠 세상에서. 네, 벤을 안 당한 상황에서 정말 많이 열릴 거란 말이에요. 서로 좋은 픽들이. 네. 정글에서도 거의 뭐 픽 지금 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픽 세 개를 가져오는 건 기본 전제고 거기서 상대가 잘한 걸 가져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크일 것인가? 자크가 제일 유력하죠? 이런 자크, 자르반 뭐 많이 열렸습니다. 트위치 근데 요즘에 보이는 경기에서 자크의 존재감이 너무 커서 정말 게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만든 챔피언이 자크거든요. 지금 핫한 건 자크, 트위치 앨리스는 희한하게도 양 팀은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자르반. 네. 자, 첫 번째 너무 힘든데요. 이거 머리가 너무 아파요. 왜냐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 경기 때 리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블리 가져갔거든요. 이거 네. 진짜 의외네요. 그런데 그냥 리신 가져갑니다. 이런 자크 선수. 트위치 쓰레신 아미 바꾼다는 느낌으로 네 그렇죠. 트위치랑 자크 픽해놓고 왜냐면은 정글로 나왔으니까 자르반 픽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크 네, 이게 베스트죠. 가장 좋은 픽입니다. 트위치 오늘 뭐 연전 연승 게다가 자크는 지금 뭐 가장 핫한 네 지금 아이콘이 됐거든요. 여기서 네. 쓰레시를 줘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남의 픽해도 되고 피드 스테디 픽해도 되고요.
그리고 쓰레쉬 활용 면에서는 사실은 라샤 선수가 뭔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고요. 쿠모 쓰레쉬. 쿠모 쓰레쉬. 그레이브즈. 다시 한번 그레이브즈. 근데 그레이브즈가 자크에게 이렇게 자유로운 챔피언은 또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어깨가 좀 무거워요. 라일락 선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리신으로 초반부터 날아다녀야 돼요. 네. 네. 그럴 자신이 있으니까 사실은 리신 선픽을 한 거죠. 정말 의외 픽이었거든요, 이거는. 왜냐면 리신이 살아도 그동안 선택을 안 했단 네. 말이에요, 라일락 선수는. 네. 그러니까 이게 신의 한 수가 돼요. 결과는, 결론은 결과예요. 재평가입니다, LOL은. 그렇죠. 아 근데 기본적으로 리신은 장판형 딜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딱 픽이 두 개만 나왔는데도 자크와 트위치 장판형 챔피언이란 말이에요. 자 그레이브즈와 이즈리얼 좀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케이틀린으로 예, 제일 무난한 픽으로 이거 진짜 리신을 플레이하는 라일락 선수가 초반부터 판을 잘 만들어야 돼요. 어 이거 엘리스. 픽이 뭐 블라인드 픽이네요 진짜. 가져오고 싶은 거 다 가져오죠 지금은? 피들 엘리스. 엘리스의 미드 숨기고 이거 엘리스 브릿지 난리 났습니다. 이거 쓰레쉬의 가장 큰 라인전 카운터 또 그 피드스티아 얘기가 있기 때문에 피드 가져오면서요 블라인드 픽으로 해도 이렇게 정말 선택할 만큼 좋은 픽들을 양팀 모두 가져가고 있고요. 특히 자크라는 존재가 오늘 경기에서는 모두 밴이 됐기 때문에 나오지 못했는데 아 이거 만약에 라일락 선수가 리신을 통해 초반에 이득을 잘 챙겨가지 못하면은 피드 수도 있고 자크가 맵작한 다음에 들어오는 강진이 씨를 어떻게 할 방법이 지금은 안 떠오르거든요. 자크를 상대할 챔프 그리고 미드라이너를 먼저 보여줘야 되는 부담스러운 상황의 LGIM 이 팀입니다. 이거는 블라디미르 정도 픽을 해서 그냥 자크 상대라면서 한타 때 자크와 피데스기 들어오는 거 무시하고요. 블라디미르는 듀라인 트위치야 잠깐 비비적대는 그런 플레이를 해주는 게 지금 약간 좋아 보이거든요. 블라디 혹은 리산드라 미드도 굉장히 좀 고심이 된다. 오리아나가 지금 밴다는 상황에서 네. 상대 미드 라이너를 보지 않고 꺼내 들어야 되거든요. 어? 한 번 더 자르반? 자르반이 자크에게 긁히면 이건 수압? 네. 수압 느낌이 좀 나죠? 네. 캐넨. 캐넨 리산드라. 마지막 픽 시간 없어요. 어? 어? 럭스. 아! 로스트 픽 나왔어요. 크로노 내가 잘하는 픽을 가겠다 그냥. 세요. 이거는 저패! 어 아리가 아니네. 어 그리고 제드도 이건... 아니네. 미달리 어, 다 이거는 달리. 그래 그렇다. 아 근데 이게 나도? 이번엔 괜찮아. 상대 강진희 씨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아까 판보다 훨씬 리달리가 할 게 많긴 많습니다. 원더 선수. 네. 어떤 픽을 선택하게 아직 고르진 않았습니다. 저 쿠 선수의 럭스 픽은 뭔가 좀 시간에 쫓기다가 뭐하지 이렇게 좀 고민하다가. 네네. 할 게 없어서 딱 그냥 잘하는 거 픽할래라는 느낌으로 픽한 느낌이 나거든요. 제이스도 나쁘지 않죠. 지금 포킹 조합을 골랐을 때 상대가 대처하기 힘든 챔피언 구성돼 있어요. 포킹 조합이 괜찮습니다 지금은. 탑에 그러다가 체력 깎였을 때 다이브 해버리는 거 자크로.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뭐 미드라이너가 AP보다는 AD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하고요. 갑니다. 갔어요. 이제 골라졌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대로 가는 거예요. 네. 리신을 꺼내든 라일락 선수 그리고 이쪽은 자크 제이스 정글 앨리스 그리고 쿠로 선수는 본인이 가장 자신있어 하는 럭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뭐 다른 픽에 대한 어떤 이야기보다 그냥 라일락 리신의 모든 게 걸려있죠. 지금 이거는 진짜 팀의 운명이 걸려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부담감을 기꺼이 짊어지고 픽을 한 거고요 사실은. 그렇죠. 딱 봐도 지금 맵장은 다 하면 다 법죠. 트위치랑 자크가 양사이드 장악하고 제이스가 포킹하면 어떻게 상대하나요 지금은. 리신이 만들어줘야 돼요. 라일락 어깨 무겁습니다. 네, 이거 진짜 라일락 선수 입장에서는 배수진을 친 거예요. 뒤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양팀에 여기서 승리하는 팀이 NLB 8강 진출합니다. 이거 진짜 쿠로 선수가 캐리낸다면 정말 드라마틱하겠네요. 네. 자신의 주 파트너인 럭스와 함께 지난 시즌 NLB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어쨌든 쿠로 선수는 럭스로 가능성이 있기는 있어요. 특정 타이밍까지는 있습니다. 럭스가 원래 특정 타이밍까지는 굉장히 센 게 맞고 자 리신 모스트긴 합니다. 라일락 선수 룬 세팅 볼까요? 방관 5.1에 물리피해 11 개인의 좀 힘을 쏟은 세팅이죠. 특성 14-16 자르반 리신이 선호하는 네. 세팅. 자 프라임 선수
쌍관. 어, 공속의 쌍관. 공속의 쌍관. 제가 마방 잘 안 넣었죠? 정글링에 좀 힘을 싣는. 특성은 21구. 자, 쿠로 선수의 럭스입니다. 챔피언스에서도 한번 캐리해 줬었고요. 마가네 중력 계속 이걸로 가요. 쿠로 선수는 뭔가 보여줄 것 같긴 해요. 지금 보여줘야 돼요. 이제는 21-09.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럭스가 한번 힘을 크게 발휘할 타이밍이 나오긴 나옵니다. 챔피언 구성이 뭐 제이스, 피드스틱, 트위치 전부 다 네. 걸림은 높거든요. 대체하다가 빛에서 막 딱 맞고 그냥 죽는. 그렇죠. 데마시아가 얼마나 적의 피를 부를 것인가. 자, 특이할 만한 적 없고요. 흥문 4%, 특성 네. 21-09 제이스. 진짜 이거는 라일락 선수와 쿠로 선수에게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 조합이네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LG는 기대하게 만드네요. 설레게 만들고. 지금 설레잖아요. 네, 굉장히 설레는데 최고로 지금. 설레잖아요. 지금 쿠로와 라일락이 어떤 플레이 보여줄지 굉장히 설렙니다. 자, PLL 캐넨입니다. 흡혈 쌍관. 네, 쌍관. 안녕. 네. 뒤가 이모 그 기호가 물결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21구 느낌표가 돼야겠죠. 자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처음으로 나와요. 고정 주문력의 마관. 네, 자크가 챔피언이 너무 좋아서 이게 21. 자크를 안 가져온 게 또 어떻게 다가올지가. 진짜 이번 경기는 라일락으로 시작해서 라일락으로 끝날 겁니다. 엘자임이 이기든 지든. 마샤. 만약에 진다면은 눈빛이 형 재밌네요. 네. 주글리피에만 12. 요즘은 잘 타죠 사람들이. 이지 바뀌어가지고 23-16입니다 만약에 LG가 지면은 왠지 또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라일락 선수의 실수로 인한 쿠로 선수의 고통. 자, 피드스틱 똑같아요. 네. 특성 구형 21 유틸 쪽에 힘을 많이 실어주는 그런 특성 세팅입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기 한마디로 승부가 갈린다는 얘기겠죠. 네. 리신이 나왔고요. 라일락 선수 역기가 무겁습니다. MIG 블리츠는 정말 좋은 픽들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I 미팀 초반부터 상대를 몰아붙이면서 이득을 많이 챙겨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여기서 승리하는 팀이 NLB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과연 누가 올라가게 될지 양팀의 마지막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자, 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12강 D조 LGIM 2팀과 MIG 블리츠의 1대1 동점인 가운데 마지막 경기가 네. 시작됐습니다. NLB의 마지막 주인공을 뽑는 그런 자리예요. 네, 8강에 진출하는 거 이기면 다 도란이 많이 보이네요. 도란 정글러까지 도란하네요. 7도란. 자, 서로 지금 갈렸고요. 완전 갈렸죠? 피드스틱 일단 올라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완전 갈렸어요, 이거. 서로 지금 어디로 간지 알고 있어요. 핑화가 일단 없죠, 류나 선수는. 네. 와드 두 개 설치해놓고요.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그치? 딱 붙어서 야 여기 딱 붙어 핑이 딱 그거죠 지금. 그렇죠. 딱 그쵸. 붙어있어. 잘 붙어. 보이는 순간 고치하고 그냥 때려잡고 시작하겠다는 거죠. 네, 잠깐 위쪽으로 해가지고 정찰 좀 하고요.
물론 시안 안 됩니다. 네. 아, 제목이나 저렇게 하면 돼. 네. 제자리 뛰기. 아, 근데 여기 먹을 생각 없죠, 지금? 리신이 안 내려갑니다. 이거 스네시만 잘 피해 가면은 스네시가 정말 안전하게 가면은 이건 별일 없을 것 같은데. 아래쪽 스네시가 와드 야, 왔어. 와드 나갔어요. 미리 케이틀린 오는 거. 근데 케이틀린도 보지 않았을까요? 와드가 같은 네, 걸. 이거 스네시가 안전하게 넘어와서 별일 없을 것 같네요. 별일 없어요. 케이틀린이 아마 와드가 꼽히는 걸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라인 스왑합니다. 자, 양팀. 서로 이거는 먹고 스왑되는 구도죠? 네. 스네시 조심스럽게 벽 넘어가. 트위치. 아, 그냥. 자, 위쪽에 트위치가 지금 트위치 쪽 봐야죠. 네. 아, 잡을 생각은 없네요. 아, 없어요. 확인만 한 거 아주 대충. 근데 이러면 강타를 써야 돼. 압박감 좀 생기는데. 썼어요. 그렇죠. 써야죠. 이쪽은 안 썼어요. 이건 차이가 있죠. 네. 별거 아닙니다만 큰 차이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피드스틱과 지금 리신 눈치 싸움하고 있고요. 어쨌든 네. 리신이 버프만 먹는 거 잘 먹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라인 수업입니다. 라인 수업을 선택한 쪽은 MIG. 뭐 라인 사쿠던 둘 다 네. 좋은 상황이에요. 둘 다 좋아할 만한 상황이고 케난이 한 번 귀환할 타이밍만 잘 잡아준다면 대신에 리신은 강타 섞이고 도란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집을 가야 된다. 이야 오 좋아요. 이야 야 그냥 어 성공하는데 어 이거 자꾸 전멸로 우와 레벨 올랐어. 우와 스킬 다 쓰니까 어 그럼 너 이제 쓸 거 없잖아. 제일 바로 갑니다. 원석 보여줍니다. 중요한 타이밍에 가장 자신있어 하는 럭스를 솔킬 해버렸어요. 이거 리신도 좀 말렸는데 많이 말렸는데요? 먹으러 체력 먹은다 져서 이거 못 가져. 아 이거 블루 못 먹. 아 이거 리신 얼굴 보여주면 안 돼요. 이거 리신 얼굴 보여주면 안 돼요. 나 블루 먹었어. 네 블루가 없기 때문에 지금 블루 없는 거 보여주면 좋을 게 없거든요. 어 이러면 네 체크했어. 네 블루 가져 블루 가져. 아주 얼굴 보여줘서 좋을 게 없어. 거기다가 근데. 탑에 듀오가 있기 때문에 다 내려올 네. 수 있어요 세 명이서. 게다가 럭스가 지금 스펠이 없습니다. 럭스 먹죠 다 먹죠 먹어요 먹어요. 럭스 스펠 다 쓰고 죽었기 때문에 아, 저 라인 경험치를 포기하는 것도 사실 아쉬워서 선택을 한 건데 이거 둘 다 아쉬운 선택이 돼버렸죠. 라인 경험치도 다 먹은 것도 아니라서 네, 이거는 뭐 트위치 줍니다. 라일락 선수가 최악의 선택을 했다기보다 어차피 둘 다 최악이었고요. 그 전에 럭스가 죽은 것부터가 비극의 시작이죠. 그렇죠. 톤갑옷 두 개 시작. 와 럭스. 이게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믿었던 곳에서 약간 소킹이 나면서 원석수가 너무 잘 누렸죠? 네 지금 맞고 아, 나서 어? 굉장히 날카로운데요? 그럼 이제 나의 타이밍. 그리고 레벨업 하면서 유유히 살아가는 와 그 중간에 레벨업 한 게 진짜 여신의 눈물이 시작부터 나왔습니다. 이쪽 정글에서 싸우게 되면은 확실히 좀 좋죠. 앨리스가 안 빠지죠. 네, 네 올 수 있는 아군이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잘큰 아군들이 아 감정을 잘 해줬어요. 4레벨이기 때문에 네 아 저 늑대마저도 파인 선수가 먹은 것 같죠. 그렇죠? 못 쫓아와요. 못 쫓아와요. 탑에서 둘이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피해 선수가 좀 더 잘 버티고 있긴 한데 아 이거 진짜 미드 쪽에서 큰 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자 그래도 자크를 어떻게든 압박해 주면서 네 탑 쪽은 계속 뭔가 리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MIG도 크게 압박을 못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 무슨 버프를 어떻게 먹었냐 뭐 이런 거 다 버프 타이밍 아무튼 리신이 갱킹 시도를 아예 못 하는 구도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리신 선픽의 의미가 이렇게 확 줄어드는 거죠. 네 어차피 라인 커버를 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굉장히 강력한 리신을 네. 그렇죠. 물론 요즘에 리신이 초반에 뭐 별 움직임이 없어도 그 궁극기를 이용해 잘 리신을 건축 선수들이 많긴 한데 기본 컨셉이 초반에 아, 좀뭐 스노블링 굴린 챔피언이란 말이죠. 저 자코 레벨 뭐 그래도 케이틀린 점점 10분 활용해서 LGIM 팀이 타워 피해를 확실히 많이 입혀놓고 있고 상대적으로 PLA 선수가 CS 잘 먹고 있는 거 보면 청신호입니다. 여기서 3레벨 4레벨 됐고요. 강도 정글 엘리스 위치 봤으니까 카정 또 미드도 CS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네,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근데 저게 이제 마나도 그렇고 템이죠 템이 네, 아 너무 아파요. 템이 문제죠. 럭스는 버티기 위한 청갑 두 개를 갖고 제이스는 오 이거 스턴 들어가는 거. 아 근데 공포 걸리고 오 이거 좀 너무 빨리 잡았어요. 이거
하나 더! 아니, 정화야? 비드니 왜 뒤에 쓰고 있었을까요? 이거 피했어요. 아 이거 다음 오빠. 아! 자 그래도 어쨌든 피드 잡은 거 의미가 있죠? 좋죠! 드레인은 왜 거기서 굳이 너무 오래 한 것 같죠 드레인은? 네 가만히 서서 네. 오빠 컴온! 손 걸리다 말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에어스를 한번 풀어준 겁니다. 어 이건 왜 해주는데 갑자기 또? 자크에 비해서 캐넨이 성장을 너무 잘하고 있죠? 네 저 차이가 지금 좀 있어요. 두 배 차이에요 CS 20개 차이. 거기다가 이런 그 탑이 시간을 또 버렸고 오 로밍? 이거 뭐, 이거 와뒀거든요? 미쳤나요? 잘 빠져 잘 빠져 믿음이야. 근데 자크가 어! 호치! 정화! 와! 이야 라샤 선수가 정확히 랜턴 던져주면서 에이 루페이지 이런 랜턴 좀 타라고. 탔어요. 타면 되는 거예요. 용 안 먹는 거예요. 잘 타는데요? 예. 사실 자크 상대로 갱홍하는 거 빠져나가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아 너무 잘 탔어. 사실 에로에라제 잘 타야 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버스 랜턴이죠. 랜턴. 네.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잘 타줘야 됩니다. 안전벨트 매야 돼요. 네. 그렇죠. 어? 드래곤? 야 버티어 보냈고 들어. 이 판단 또 좋아요 MIG. 어 근데 지금 리신이 아, 전혀 모르고 감을 모르고 못 잡고 있죠. 왜냐 지금 버프 타이밍이라서 몰라요. 그리고 애초에 제이스 갱이 거기서 내려왔던 것 자체가 와드가 꺼져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자 이만 좋아요. 아 이거 좀 의미가 큰데요. 왜냐면 부듀오가 이쪽에 내려왔는데 드래곤 뺏긴다는 거는 그렇죠. 다만 그대로 고통 받거든요. 드래곤 주도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이밍 찾아. 이거 몰라요. 오 이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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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텀 빨리 밀어야죠. 네, 빨리빨리 밀어야죠. 블루 카운터 가나요? 앨리스 앨리스 쪽. 어우, 눈앞에 누구야. 옆으로 일단 블루 카죠 당연히 가져가고요. 당연히 가져가고요. KT는 밀러갑니다. 블루는 럭스에게 주나요? 럭스 가져갑니다. 어, 이거 경기가 또 묘하게 흘러가요. 서로 주고받고 주거니 막거니 해주고 있어요 양팀. 네, 탑은 캐넨이 궁으로 어떻게든 한 타임에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냥 서로 물리는 식의 싸움을 하면은 나이오스 바로 올라가고요. 리신 올라가면 이거 막습니다 탑은. 자, 블루 타이밍을 어, 캐넨 저 질주. 아, 좋아, 질주 없어요. 자, 자 이거 잘 빠져. 아, 위치가 좋아요. 야, 이거 공포 침묵. 네. 이런 블루카정 막았죠? 블루카정도 막고 탑도 버텼고요. 탑이... 그러면서 바텀 밀었어요. 네. 구도 좋아요. 이거 자크도 패시 없어서 못 가봅니다. 야, 트윗 그 방금 캐넨이 한 번 채로 빼준 게 블루, 블루도 보호하고요. 탑도 보호하고요. 결국에는 블루 리신이 가져가면서 레벨업도 6레벨 네. 됐고요. 리신도 풀렸습니다. 자연적으로 여기까지 압박하고 있어요. 아, 자크가 템도 너무 안 좋고 CS도 안 좋기 때문에. 오, 자크. 아우, 아파요. 너무 괴로워 자크가 지금. 자크 칩. 자, 리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거. 캐넨에 비해서 자크가 너무 성장을 못했는데요. CS가 지금 두 배 이상 차이 나고 있어요. 한 번 더 막아줍니다. 리신 한 번 더. 이런 판단 좋죠? 네. 그래도 제이스 BF 대검. 네, 지금은 원석 선수가 가져갔던 미드 주도권이 희망이죠. 네, 희망이에요. 그나마도 블루를 뺏기면서 당분간은 약간 좀 그마저도 살리기 힘든 상황이 되돌았죠. 아, 내가 어디 있구나 라는 걸 알았고요. 자, 거인의 허리띠 나왔습니다만은 케이틀린도 BF 곡괭이기 때문에 딜을 버티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거 무리한 다이브는 독이고요. 오히려 시선 끌어서 좀 움츠러들게 해놓고 케이틀린 3C가 도착할 시간 버는 게 이상적이겠죠. 네. 이건 굉장히 그 엘자이면서 청신호인 게 어 피드 스틱이나 자크가 있는 상대에게 라인 주도권을 내주면은 진짜 게임이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잘 해내고 있으니까 오히려 럭스는 이게 끝낸 플레이가 나옵니다. 정화. 이야, 잘 피했어요. 더 맞으면 안 되죠? 보호막이 아니거든요? 네, 더 맞으면 안 됩니다. 기장이 한 발! 아, 이거 수상 상황 쓰고 됐으면 오히려 위험하죠. 오히려 위험했어요. 앨리스가 있었기 때문에. 사연이죠. 자, 리신 더커 모으고요. 자, 탑 3대3 구도. 잘 막았습니다, 이번 타이밍도. 그렇죠. 그런 동안에 자크는 지금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캐넨은 CS 먹고 있고. 네, 캐넨 이거 드래곤 뜨기 전까지는 프리징하다가 드래곤 타이밍 때문에 쫙 밀어놓으면 되거든요. 아니, 밀어놓고 미드 가도 되죠 지금은. 자크가 고통받고 있어요. 갈 곳이 없어요 자크가.
자크가 수험에 좋다는 게 다이브를 안 당하고 뭔가 버티기 좋다는 거지 CS 먹는 데는 거의 최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크가 제일 약할 타이밍에 상대 탑라이너도 같이 고통받으면 자크 입장에서는 나는 당연한 고통 너도 받아라 이 느낌이라서 괜찮은 건데 걔는 CS를 잘 먹었어요. CS를 럭스보다 잘 먹었어요. 네, 두 배 가까이 자크와 40개 차이. 아우 두 번 가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돼요. 못하죠? 사실 이게 한두 번 기원을 하고 나면 자크가 유리해진 타이밍이 오는데 지금 템차가 너무 심하죠. 럭스 자 앨리스 미드 쪽에 이동했고요. 네. 양팀 주머니 봤더니 글로벌 골드 차이 뭐 1000골드 이상 안 나고 지금 거의 500골드 거의 차이 안 납니다. 이제 바텀 보고 있고요. 앨리스랑 이제 만나죠. 제이스까지 오게 되면은 자 만났습니다. 리신 앨리스와 리신 만났고요. 네 와드롭 같이 보고. 봤어요 이제는. 어쨌든 지금 MIG 가운데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중앙선 바깥으로. 케이틀린 정화 차기 전 키드 궁대고 그 타이밍에 탑에서 킬이 나온다면 MIG 입장에서 확실히 좀 반격에 성공을 하는 타이밍이 올 수가 있거든요. 사용 날카롭게 사용 성공. 앨리스 오고 있고요.